27번째 챕터는 루프예요. 루프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웠던 루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문법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뭐 비슷해요. 한번 천천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한글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한두개 정도는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카운트에 5 ISLT2가 할당되어 있죠. 그렇죠? ISLT2 있고, 그 다음에 루프에서, 요게 루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루프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빙글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란 이 키워드가 나오고, 뒤에 스코프가 지정이 되죠. 따라서 여기만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게끔 돼 있어요. 처음, 첫 번째 문장 실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f block 실행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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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if에서 만약에 53이 나눴을 때 나누기가 3이 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해서 브레이크라는 말이 나오면은 바로 얘가 속해 있는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빠져나와서 그다음에 필요한 빠져나올 때 뭔가 리턴하고 있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리턴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카운트 뒤에 이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브레이크가 빠져나가면서 카운트를 여기다 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값을 리턴할 때는 세미콜론을 붙이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 없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브레이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브레이크의 매크로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문법이 우리가 알고 있던 리턴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죠. 두 번째 예제는 뭐 코드 길이는 좀 긴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보시면은 루프를 여기서 루프 for 루프를 돌리고 있죠. 그죠? for 루프에서 여기 for 문장 이렇게 해요. 뒤에 얘가 iterate라고 표현합니다. new back 얘가 iterate예요. iterate 우리가 iterator를 아마 어디쯤에 여기에 있으려나요? iterate가 이 책,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군요. 이 교재는 안 나와 있고, 아마 다음번 교재에서 이트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있군요. 37번이군요. 조금 있으면 바로 시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주제예요. 자, 해서, 이트레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아이템을 불러와서 아이템이 이러하면 이러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